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여기 공략하려고 한답시고 답사하는데 저장 안 하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해프닝 때문에 그래서 2시간 몇 분에 걸쳐서 다시 여기 대미궁으로 돌아왔답니다. 아, 나도 힘들어 죽겠네. 뭐, 그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도 늦진 않죠. 그러면 대미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많은 애들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모로 정해보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은 기운의 문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바로 앞뒤에 파이터나 보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방공에 사살한답시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엔 뭐 쉽죠? 없이 해치우면 됩니다. 잘하면 됩니다. 이 대미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저런 우리가 가봤던 스테이지들을 죄다 지멋대로 섞어놓은 그런 데이다 보니 장소를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또 저희 앞에 파이터가 있군요. 급하라면 그냥 해칠 수 있어요. 식으로 쉽죠? 급파만 가능한 거라는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가지 말고 오늘 일단은 들어갔으면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구가 있으니까요. 없는 데도 있으니 나름 잘 구별하는 게 좋긴 하죠. 뭐. 싸우면은 어디가 없는 입구인지 한국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노란 거 어떻게 한다는 건 잘 알 테고. 아이러니하지만 뭐 여기가 그런 데인데 뭘 따져봤자요. 오른쪽을 먼저 가는 게 좋습니다. 웬만해서 상대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이 정도 체력 갖고 죽진 않아요. 기름이니까요. 자, 또 해치웠습니다. 자, 아직 몸푼 것 보이네. 애들 너무 쉽게 느껴지네. 자, 이 얘가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면은 종종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찾는 거 정도. 하지만 대비군 그렇게 호락호락한 스테이지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무엇보다 이건 명중률이 어렵다는 거. 그래도 맞으면 즉사죠. 가면 갈수록 애들이 맷집이 그나마 세져서 망정이지 문제없죠. 자, 여기 문을 주의하세요. 문은 당부하는 건데 문은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서 해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할 걸
내 캐릭터를 어떻게 할까 하기보다는 그냥 랜덤으로 한 놈씩 바꿔보기로 바꿔보면서 개미궁을 클리어하기를 했습니다. 누굴 기대하느냐는 저도 그냥 막 정하는 거라서 딱 한 거 느낌 보면은 그냥 복도라고 달라도 못 들어요. 그런 예선 이 문을 통해 이런 식으로 바뀐 문을 자, 열면 됩니다. 자 보면 여기 또 입구가 없어요. 아니 출구라고 해야 되나? 뭐, 많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 문을 이용해서 숨겨진 입구를 들어가면서 나가면 됐죠. 저기 문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 당부하건대 데미지 많이 보여. 여기는 또 뚫을 수가 없죠. 여기에선 문을 열고 이렇게 부술 수 있는 벽돌로 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뚫어서 입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뚫을 수 없으니까 빛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상대는 교실이군요. 고파였으면 좀 쉬웠을 텐데 뭐 별을 얻은 이상 문제없죠. 호수 때도 이런 비스무리한 거 하지 않았어요. 그때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야, 여긴 그 아공의 사단에 나왔던 평지 스테이지네요. 뭔가 좀 애들이 생겨먹은 놈들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거 정도야. 저걸 이용하면 되겠죠. 빨리 죽을 리가 없죠. 아공의 사자 3시간이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 내가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노란 블록을 얻고요. 또 눈 그림자로군요. 미니콤입니다. 만난 말이지만 이놈은 가짜라고요. 자, 이건 정말 다 피했네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비스 케이크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 새로운 문이 보이는군요. 저장을 해볼까요? 장을 이렇게 제깍제깍 하시는 게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눈에 잠시 손이 헛질했네요. 잘 보면 여기 또 빛 같은 게 보이죠? 여기를 이용해 여기를 들어가 보면 네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문이 좀 신기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편해졌죠? 그럼 그러면 방금 있던 대로 다시 가볼까요? 네, 여기로 옵니다. 방금 있던 데랑 똑같은 곳으로 오는가 합시죠. 자, 그러면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자, 캐릭터가 바뀌었죠? 말했다시피 캐릭터는 바뀐다고 했어요. 그럼 먼저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천천히 회피하면서 내려가시면 아주 쉬워요 라고 해야지 안 되지.
그림자가 있는 문이라군요. 저기 아래 뭐 한때 비밀문을 연 적 있죠? 저 아래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가면 됩니다요. 네, 짜증나는 놈이죠. 에이씨야. 좀 오래 걸려도 괜찮네요. 역시 이곳은 울림마가 있어야죠. 문제없습니다. 자, 막힌 대로군요. 놈이랑 또 싸워야 하나니. 자, 하여간 저분은 참 지겹네요. 저렇게 할 수가 없나. 이런 식으로 회피해서 가주시면 되는데, 아, 꼭 설명할 때만 이게 터진다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런 실수 안 당하면 되죠, 그죠? 야, 내려가는 건 쉽지만 올라갈 때는 참 어려운 게 문제죠. 이런 식으로 당해버리니까 여기다 지위를 잘 깊게 살펴서 올라가면 됩니다. 저 떨거지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체력으로는 이게 어렵죠. 자, 어느새 여기게 됐네요. 그렇다면, 오호, 요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다 가는 길을 가볼까요? 여기 점핑대가 있지만 요시 정도야. 이 정도는 다 아무것도 아니죠. 야, 검은 기운이 있는 걸 보니 또 누구랑 싸야 되겠군요. 누굴까요? 듀온이 날 마중 나오고 있었군. 혓내 밀면서 많이 내려준 다음, 아, 상당히 반동이 이렇게 멀리 가니까 조심하시고요. 역시 강적입니다. 하지만 나도 강적이라고. 이런 거 쓰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바둥바둥해서 마지막으로 혓바닥을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는 스티커는 다 받아주시고요. 으쌰. 네, 전화 말고도 외부 스테이지인데 뭔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죠? 이제 전제해봅시다. 자, 으쌰. 원래는 저 오른쪽이 뚫려있었죠? 네, 여기는 아니에요. 자, 길게도 가보고요. 어쩌자, 검은 기운에 있는 문을 또 들어가면, 어허, 스네이크가 저를 마중 나가고 있었군요.
참 많이 걸리네요. 피할 줄만 알아가지고 좀 애를 먹이는군요. 그건 나도 잘, 그런 심정은 나도 잘 알지만 말이죠. 뭐 어떻게 된 거죠? 야차. 역시 헤비급 그냥 막 내주질 않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막 당했었냐? 마지막 공룡이 찍기로 그 짱을 냅시다. 역시 역시. 장소가 있네요. 저장을 또 하셔야겠죠. 하하, 저장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이번엔 당직 맞은 원숭이로군요. 이리고 오케이. 일도 탐사하러 가봅시다. 모르는 척 하다가 물을 뽑는 것이 파이어프린트의 느낌. 어디다 쓰는 걸까요? 여기는 아닌 것 같군요. 여기로군요. 자, 이런 공룡들이 마중을 나오고 있어요. 네, 함께 내려가 볼까요? 아니, 여기 또 검은 기운의 문이. 야, 눈 벗어. 이와 잡던 방식으로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놓으면은 또 잘 날아가서 이거면 좋지가 않네요. 그럼 그냥 위로 올려줄까? 자, 하하, 다행입니다. 어디 갔나는 듯이 사라져버리네요. 네, 아래로 안 날아갑니다. 이게 딱 끝이에요. 어떤 데로 가볼까요? 일단 가기 전에 다시 또 휴식 장소로 가서 몸머리를 좀 식히고 갑시다. 네. 아이고, 또 바뀌었어. 시시때때로 바뀌는 이 녀석들에 대해서 적응이 좀 안 간다면 지금 애들로서 뭐 할 말은 없는데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주요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살려서 일부러 모두를 시킨 겁니다. 아이고, 처음부터 맞고 다니 이런 거. 건 바로 이 저남 지인님이로군요. 지야, 내가 이래도 아이템 하나 잘 잡는다고 피하는 것도 잘하지. 자, 또 한번 돌대가리로. 겁인 역시 돌말입니다. 그죠?
벤팔린이 있어가지고 뭐 뭐가 있냐 하고 묻는데 딴 거 별거 없으니까 그냥 가면 돼요. 요약한 녀석들이 신나 된다고 하죠. 말하건대 이 휴식 지점은 다 한 번쯤은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당부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 건 그렇다 쳐고 무엇보다 이게 여기를 다 가야지 100%가 되니까요. 자, 갑시다. 캐릭터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젠 설명 안 할게요. 갈 길이 급하다고 방해하지 마라. 하고 있을까요? 어허, 그렇습니다. 포기가 제일 맞은 나오고 있네요. 얘로 안 한 거 얘로 해치워 봅시다. 오, 아짜, 폭탄병한테 고마워해야겠네요. 어디로 달려오는 걸까? 저걸 맞으면 상당히 아프니까 주의하시고요. 쉽시다. 아픕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합시다. 방금 전에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그 갔던 길을 되돌아가야겠죠. 좀 지루하긴 하죠. 뭐 그런 방법에 남지 않습니까요? 캐릭터 바꾸는 거에 관해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는데 이걸 계속 진행하다 보면 뜬금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실수를 해버려 아주 큰일 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바꾸면서 또 재미나게 하는 겁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누가 기다리는 걸까요? 이병헌 녀석이 방해하지 못하게 화동탄을 쏴버려야겠죠. 안 아파서 지금 제가 상처가 나질 않아서 그런지 너무 고통을 당하지 않네요.
긴장, 마음도 폭발하죠. 오, 조준영이 좋았어요. 예상 외인데. 자, 이렇게 됐다는 건 이제 입구가 없어요. 돌아가야 합니다. 남 같으면 순간 이동을 하고 싶지만 그럴 입구가 없어요. 아쉽게도. 아니 체력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체력이 그렇게 소모되지 않았는데 저장을 나중에 하고 그냥 일단은 먼저 모험을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예상외로 네스가, 가짜 네스가 빠진 걸 왜 그런지. 네, 다시 왔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아래로 가면 됩니다. 자, 자 아래로 이렇게 가다 천천히 넘어가야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가시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방해하는 이런 녀석들 조심하시고요. 일단 여기부터 가기 전에 여기 있는 이 검은 기운을 제거하고 갑시다. 자, 올스타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 몇 명 없는 어샤, 이건 내일 돌았다. 여긴 어디일까요? 뭐 마음 같으면 저기는 바로 그 대보스 다부가 잠자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걸리려고 걸리는 피규어들을 치워야만 들어갈 수가 있죠. 마음 같으면 저도 손으로 치우고 그냥 가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게요. 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기 가는 걸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네, 벌써부터 보스가 마중을 나왔네요. 사무스러운군요. 에이야. 지야. 아, 이런 불발탄인가 싶었는데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불발탄은 아니었어요. 잘됐네요. 자, 은근히 루카리오가 많이 안 다쳤네요. 뭐 좋은 일인 것 좋다고 봐야죠. 글쎄요, 여기도 가보면 이렇게 문이 또 있어요. 자, 여긴 또 누가 절 기다리고 있을까요? 피카츄로군요. 이놈이 가만히 있어. 피카츄가 상당히 커가지고 깨진 것 같습니다. 자, 살살살. 그러고 보니 많이 다쳐서 그런지 그나마 얘들이 약간 저를 아프게 보는군요. 기분 좋네요. 아하. 가 필요합니다. 여기 지형이 좀 웃기죠? 조심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놓고 내려가 볼까요? 저 거대한 놈이 마중을 나오고 있지만 상관 말고 다 휴직 공간으로 갑시다. 은근히 루카료가 긴 시간을 제 현장 했겠네. 긴 시간을 진행했네요. 뭐 괜찮죠 뭐. 시작합시다.
덩치가 크니까 몸이 불안한 거죠. 자, 그 머리를 쓰던 무늬로군요. 이렇게 간레드 빛을 밝혀주고요. 레이리룸. 여기가 좀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쟤네들이 많이 나오죠. 그걸 딱히 피할 수 있다면 그냥 건드리지 말고 순순히 길을 내주세요. 이렇게 공격할래만 패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없는 대로 피해간다든지.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비교가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또 초록색들이 있네요. 여기 또 마찰 마중 나오는데요. 자, 헤딩 한 번 더 날리면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뭐냐는. 자, 내려갑시다. 받아줘야겠죠. 예의, 그게 예의죠. 아프긴 해도 이제 바람 불이 남았거든요. 가만히 있어. 이것만큼 제가 봐준다. 자, 바람 불을 켰네요. 저걸 어떻게 한다? 뭐야, 뭐 별거 없죠. 열쇠를 찾으면 되니까. 어쩌다 보니 스위치를 열긴 했는데, 자, 그럼 가던 데를 가면 되죠. 좋습니다. 여기선 누가 저를 마중하고 있을까요? 이런 보스였네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피해 주시고요. 거부리를 이용하면 조금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안 먹혔네요. 그럼 거북이로 밥을 줘요. 주는 거는 마다 할 필요 없겠죠? 그럼 또 이런 데서 떨어옵니다. 마침 휴식 장소가 있군요. 여긴 어딜까요? 일단 저장을 해놓고 그 진상을 밝힙니다. 여길 보면 여기 두 가지의 불이 불빛이 난 거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긴 그 세 번째 입구입니다. 여기는 순간이동으로 편하게 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럼 출동해 볼까요? 여기는 어느 쪽부터 가느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가시면 그나마 편하긴 한데 아직 오른쪽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선 어디를 먼저 가야 하느냐? 일단 여길 내려갑시다. 자, 그럼 여기 문이 보이죠? 여기 보세요. 이거 봐요.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요. 여기에 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타고 가볼까요? 이렇게 목줄레
맞으면은 이기는 거죠. 역시 거칠 게 없어요. 마지막 나오고 있을까요? 디디디 대왕이라네요. 아니 여기하고 별로 안 어울리는데 왜 디디디가 저를 마지막 나오고 있는 건지. 자, 작전을 취해볼까요? 여기로 몰아봅시다. 이리 와봐. 우와! 하하, 좋은 작전이었죠.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이걸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별거 없는지 그냥 진행 중이니까. 자, 이것보다 이 녀석을 해치웁시다. 아, 데미지가 좀 많이 달긴 했지만 이 정도가지고 조용히 해. 문제 없죠? 아, 또 실수할 뻔해서 진짜 마음 졸였네요. 이거 용기를 내야 되는데. 자, 체력을 여기서 보충합시다. 참, 여기 제가 잊지 말라고 하신 점 있죠? 네, 여기요. 이것도 얻으셔야지 제대로 얻은 겁니다. 발포가 안 되니까 이제 폭스로 날 마중 나오시겠다. 높다고 자랑을 하네요. 이거 맞으면 안 되겠어. 배지가 나갔으니 이걸로 해칩시다. 이 칼을 쓰면 좀 더 센 파이터가 됐을 텐데 왜? 뭐 별들에게 물어봐야겠죠. 이렇게 하면 요 대포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로 즉각 순간 이동 뭐 비스무리한대로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체력이라도 무슨나 할 수 있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잘만 피하면 보수는 별거 아니니까요. 게다가 무엇보다 상대는 가는 걸 보니까. 자, 이걸로 쫓아내주시고요. 자, 저도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로 와버립니다. 네, 방금 전에 봤죠? 거기에요, 거기. 오른쪽이었습니다. 괜히 여기가 비어있진 않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체력을 보충을 위해 저장을 하고 와볼까요? 자, 어느새 이만큼이나 올랐네요. 하하, 잘 됩니다. 자, 갑시다. 이번엔 디딜 대왕이죠? 일부러 디딜 대왕으로 했습니다. 뭐 일단은 잠시 지금 손이 풀리고 있어가지고 아 잠시 좀 휴식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왜 디디디를 했느냐. 혹시 공략 자주 보는 분들은 기억하셨겠죠. 쿠파랑 같이 재밌게 놀려고 했는데 쿠파가 너무 허무하게 죽어먹어가지고 무효화가 된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가짜 애들 잔뜩 있는데 제가 그 가짜를 오늘 제대로 붙고 싶을 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자 여기는 한때도 느껴봤다시피 상당히 어렵죠. 의미는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쿠파가 있는 데입니다. 자, 그럼 재밌게 놀자고요. 한 주먹거리 쿠파랑.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여러분도 따라해볼 수 있어요. 실력 정도만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일단 쿠파를 잡아줘야 됩니다. 어이 녀석이 뭔? 일단은 아이템을 없애주세요. 방해되니까요. 오, 다행이네요. 자, 이제 발동입니다. 이리디의 연속잡기 공격으로 실컷 냉면해주세요. 야, 좀 여기 스테이지가 좀 넓어서 좁아서 좀 아쉽네요. 하던 대로 하면 아주 열줄기차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해볼까요? 다시 리플레이 해드립니다. 어? 아, 자. 아. 지금 나도 좀 아프니까 이제 관둡시다. 없애버려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좀 많이 다쳐서 좀 뭔가 좀 아니긴 했지만 보여준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자, 스피드는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 어, 잠시 동안 불에 있을 수는 있지만 오랜 못 있죠. 불 꺼져요. 여기에 나와야 합니다. 휴, 다행스럽게 탈출했습니다. 좀 많이 막긴 했지만 그래도 보여줬으니 기쁩니다. 쿠파도 잘 해줘서 고맙다. 야, 이제 나가봅시다. 일단 이 골로는 절대 갈 수가 없죠. 가면 저만 죽습니다. 저장을 해주세요. 기쁘다 디디디. 또 재미난 대기인데 지금
이제 남은 입구는 뭐 뻔하죠. 여기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왼쪽 입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가 마중을 나올까요? 아, 이럴 수가. 최강 마리오가 우리를 마중 나오네요. 그것도 마리오랑 아주 닮은 올리마가요. 비크민을 이용해서 해치웁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비크민을 쏟아서 내면 됩니다. 예. 가짜녀들 사실상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기는데 그렇게 수고 덜 됩니다. 다만 좀 날쌔서 문제일 수 있고. 저런 애들이랑 상대하는 것보다 나아요. 황야 그 절벽을 거꾸로 올라간다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위를 잘 피하고요. 물개들을 잘 풀어놓고 갑시다. 패는 건 좋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 놀리려고 했는데 벌써 죽었네요. 상관없죠. 여기 아래로 안 가는 거 알죠? 야. 강풍이 좀 심히 붑니다. 그리고 적들이 저희를 마중 나오고 있고요. 조심하세요. 상당히 아파요. 자, 비크민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왕족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피하는 게 최우선이죠. 자, 자 마지막 비크민. 여기 스티커 없고, 자 우리 갈 길을 가요. 갈 길이 급하다. 여기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 희식문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91%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 마지막 입구입니다. 네, 대미궁이 4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4개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가 바로 이장소입니다. 자, 그럼 계속 하던 일을 해볼까요? 으쌰, 저장했었죠? 예, 그럼 출발해봅시다. 여기로 갈 때는 아래부터 탐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합리적인 구상이니까요. 앞뒤가 있는, 좌우가 있는데요. 물을 먼저 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가시가 내려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천천히 잘 피하면서 제2의 날쌘법이죠. 여기가 또 있다는 건 네, 막힌 데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길들을 잘 피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때 여긴 강제 스크롤 스테이지였는데 여기서는 아닙니다요. 이렇게 범퍼할 때 이 녀석들이 있다는 건 그렇게 하시니까 차라리 범퍼 없이 그냥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시합도 벌써 안 끝났는데 벌써 또 애를 만나는군요. 여기 있는 애 누굴까요? 젤다가 사라지니까 이제 피치가 마중을 나옵니다. 에이씨야, 하던 대로 없애면 되죠? 자, 이런. 역시 피치는 뭔가 다릅니다. 자기야, 젤다보다 하겠습니까? 오늘 막가 막으면 문제없이 해낼 수 있어요. 결국엔 여기는 별거 없네요.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면 몇시야? 아, 돌아갈 때가 약간 문제이긴 합니다. 여기가 그래도 뭐 많이 안 다쳤네요. 애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 물론 메타나이트가 센 것도 있고요. 오오. 어, 이건 아하. 이거 어쩔 수 없죠. 너무나 됐나 봅니다. 뭐 하기야 데미군도 좀 심심하면 안 될 테니. 일단 혹시나 해서 애들이 좀 줄어들까 하는 느낌으로 가봅니다. 여기 다 알고 있겠죠, 여기? 하고 그냥 가세요. 적들이 나름 짜증나긴 하네요. 자, 여기 또 누가 마주가 나오는 거지? 이 녀석이 어디서 나올까 했더니 여기서 나옵니다요. 문제 될 거 없네요. 네, 벌써 끝났어? 아, 아직 6가신밖에 안 했는데. 강제 스크롤 스테이지를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바보잡이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아. 자, 여긴 어딜까요? 일단은 여길 가기 전에 어딘지 확실히 알려주게 됩니다. 네, 그렇죠. 뭐, 알겠죠? 저기하고 저기는 이어져 있는 통로라는 거. 자, 잘했네요.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잠깐만, 메타나이트, 왜 네가 또 왔어? 아, 이 녀석이 죽음감 너무 실책으로 죽은 게 너무 아쉽다고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뭐, 나쁠 건 없죠? 여러분들의 의견에 맡겨보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저기도 가봐야겠죠.
불구하고 유미적인 프리미엄 군단들이 많이 있죠. 여기 시계 방향 형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누가 마중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 와류가 좀 안 어울린다고요? 아니 어울려요. 일단은 하프리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풀렸어? 아직이야? 참 기분도. 아 흔히들 또 오른쪽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안 궁금한 사람도 있다고? 뭐 그건 뭐 봐야 알지. 자 일단은 자기가 쉽게 구멍을 뚫는 거 외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좀 번거롭지 않은 좋은 소식은 노란 박스가 없었다는 것. 여기부터 가볼까요? 가보시면 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요? 이 세 번째 블록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이 그 아이템을 얻는 데가 아니라 이 암흑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이런 브리즈로군요. 뭐하냐? 정신 좀 차리게 등을 좀 두들겨주고요. 오독에 해버립시다. 상당히 컴퓨터가 좀 바보인게 로켓을 쓰면 조금 살 수 있을텐데 왜 안 쓸까요? 여러분은 쓰세요. 그리고 또 여기 앞을 가야겠죠. 하지만 여기가 여기저기 뒤죽박죽 해놓은 곳이다 보니 앞이 막혀있습니다. 여기에선 반대쪽으로 가는 거 외에 방법이 없잖아요. 여자 지금 괜찮네요. 괜찮아 있어. 자, 이미 너희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다고. 여기 어딜까요? 여기 직접 만든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야, 뭐 추락하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죠. 그러면 방금 전에 그 모든 화풀이가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아슬아슬하네요. 노란 거 얻는 거 두말할 것도 없고 내려가는 건데 올라가시면 뒤에 더 있죠. 갑자기 큰 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큰 놈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이쿠. 아 메타나이트 오늘 기분 지대로네요. 뭐 할 수 없죠. 리자몽 네가 좀 대신해줘라. 자 리자몽의 그 기술을 아시다시피 아시고 있죠 모두들. 그렇다고 하지 공격을 마피하지 않고 해치는 방법도 없습니다. 확실히 레쿠자는 근성이 강한 애입니다요. 자, 그래도 뭐 거의 몇 번 깨면 해칠 수 있습니다. 우와. 네, 여기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어이구, 결국엔 여기로 와버렸네요. 일단 저장을 해볼까요? 다시 돌아가려고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방금 얘기한 적이 방금이라기보단 얘기한 적 있죠? 자, 방금 예전에 있었던 여기로 가보면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짠! 네, 우리가 방금 예전에 있었던 데 왔어요. 잘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저장합시다. 이렇게 된 거 아, 이렇게 4개가 완성되면 이제 친절하게도 어느 어디에 누군가가 모든 악역을 꾸미고 있는지 다 설명해 줍니다. 뭐,
하면 원래 다 필요한 법이죠.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할까. 너가 또 왔냐? 자기야. 여러분, 뭐 별건 아니고 이상하게 기간 너무 기분이 나쁘대요. 그렇게 뭐냐, 누가 좀 죽으랬냐. 내 잘못도 있긴 한데 메타나이티가 좀 잘할 때까지 나머지들은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라. 이번엔 잘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시작부터는 좀 어색한데. 이걸 과연 이번 지 몸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봅시다요. 저기 비밀문이 없고 대신 저 허접한 녀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가 상당히 애먹는 데라는 거. 그래서 먹을 건 아주 후하게 준답니다. 저기 문이 하나 있는 건 저도 아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작아졌다. 최대 위기로군요. 싸우면 잘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녀석 기억나죠? 너 이겼었지? 다시 한번 이기면 돼. 하늘이 따라주는 것 같군요. 여왔어. 그때야 찬스야. 잘한다. 메타나이트를 어서 응원해봅시다. 정말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오, 해냈어요. 모두 메타나이트에 박수를. 오호호. 네, 다시 여기로 왔네요. 뭐, 그래도 메타나이트는 혼자서 해냈다니 다행입니다. 일단은 저기로 가기 전에 일단은 갔던 데가 있었죠. 메타나이트 저장하면 되겠네요. 네, 메타나이트한테 감사의 말씀 바라고요. 여러분도 응원의 감사 말씀 잘 받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갑시다. 네, 여기로 다시 온 이유는 그 산에 있었던 그 문이 있죠. 거기만 남았거든요. 내려가요. 할만하면 접근력 잘 피하면서요. 자, 들어갑시다. 마중 나와 있는 애는 누굴까요? 그죠? 인산에 걸맞은 애들이 와야죠. 자, 여기 분위기에 뭔가 좀 그럴싸하지만 상황을 지켜볼까요? 아하, 즉시에 비록해버리라니 내놓던 녀석들. 근데 이래가지고 아이 플레이어인지 알 수가 없네요. 물론 한놈 없으면 그냥 알게 되긴 하겠는데. 저 녀석이 뒤더러군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애버리죠 뭐. 3년 세웠네 링크. 자 웬만해서 여기 도구들은 믿지 마세요. 좀 아쉽 형편 없는 형편이 없으니까 그냥 발을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 하기 전에 일단 여기 열고요. 안 열리네. 아 그 전에 여기부터 가야겠죠. 역시 얼음타기라는 강점을 만나서 상당한 강철을 입었네요. 그래도 뭐 문제될 건 없죠.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자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애들은 대부분 검을 갖고 있는 애들만 남은 거군요. 이쪽부터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대포를 조심해서 가세요. 위로만 가게 만드니까요. 번호 조심하시게 가면 됩니다. 가시주심. 자 여기로 이제 잘 조준을 해서 아하 저기 보이죠? 저기를 노려야겠네요. 자 여긴 누가 우리를 만날까요? 자 아이크놈이라고요. 날립시다. 어쩌 하긴 아이크니까 이런 얘기 하죠. 그냥 없애요. 좀 멋지게 해 없애주려고 했는데 다음 상대로 밀도록 해야겠죠. 아프네요. 그 못했던 거 이 녀석한테 화풀이 좀 해주고 마감 시켜놓고요. 자, 여기를 잘 가셔야 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 조심. 이걸로는 갈 수가 없죠. 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는 이때 나와야 하는 법. 좋아요. 그럼 말이요. 뒷일을 부탁한다. 시즌의 여길 들어가는 것 포인트. 야 나볼까요? 아 아프긴 하지만 문제는 건 없음. 자 여기부터 갑니다. 열쇠를 안전하게 가던 데까지 갑니다. 만약 안 되면은 필사적으로 연비를 던져서 적들을 마찬양시키세요. 제가 꼭 뭐하냐? 당연히 문을 열어야죠. 그 전에 무엇보다 일단은 열쇠를 여기 갖고 갈 필요는 없겠네요. 열쇠 다음 그 관문이죠. 마리오 실수를 왜 해 임마. 뭐 저부터 집집합시다. 가시를 날려주세요. 아, 거지는 데 잘렸다. 자, 마리오, 뭘 해야 하는지 알겠지? 열쇠는 저쪽이 아니라 그쪽이야. 아. 대답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여기를 가면 이렇게 약간 좀 한 뭐 한 대포와 저희를 여기까지 안내해주고 이제 열쇠를 어디로 가는 열쇠의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한때도 뭐 여기 비스무리한 데가 있지만 열쇠는 바로 저긴데 이런 마리오 그걸 왜 저기에다가 겨냥하고 그러냐.
누구네나 겨냥해야지.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용자라고 해서 너무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봐줍시다. 자, 마지막 대결자는 바로 이 녀석이죠. 자, 가론돌프입니다. 오, 강했으면 저 죽을 뻔했네요. 마리오가 지금 위급해요. 폭탄도 머리로 부수고. 그래도 해냈네요. 허허, 잘했어 마리오. 자, 때가 됐습니다. 이제 타블을 없애야 할 때가 온 것이고. 자, 그러면 건투를 빈다. 슈퍼 마리오.